Bonjour, je m'appelle Kang Sanhae. Very nice to meet you. (1992년도에) 데뷔를 했거든요. 지금까지 근 22년 정도, 20여 년 동안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는 새로운 그 뮤직씬이 생겼어요. 그게 이제 홍대 중심으로 흔히 그 인디펜던트, 인디 뮤직씬이 많이 생겼어요. 물론 그 케이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그 문화도 굉장히 큰 빅 그 엔터테인먼트로 많이 커졌지만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인디 뮤직 씬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하고 다양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가난하지만. 물론 그 사실 내가 처음 음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뭔가를 내가 전달하려고 생각해서 한 음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안의 느낌들 해왔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뭐 강산에는 한국적인 락이다. 근데 난 한국적인 락이다. 난 몰라요. 뭐가 한국적인 락인지.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서 나한테 그런 이미지를 느끼고 해석을 해줬는데 물론 한때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메시지 왜냐면 그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. 그런 노래도 내가 의식해서 만들기도 했지만은 지금의 나는 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뭐든지 간에 그게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모든 그게 뭐 세상의 모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고민이면 고민 아니면은 해피면 해피 즐거움이면 즐거움 여러 가지를 그냥 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고 싶어요. 예? 예, 즐기고 싶어. 두만강 푸른 물에 놓였는데 사공을 부을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. 물론 나한테 있어서는 파리는 다른 문화, 새로운 문화,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, 새로운 커넥팅 뭐 다. 근데 일단 나는 지금 재밌어요. 그리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파리가. 잘 맞고 그러니까 재밌는 친구들 많고 그리고 일단. 여기 오면은 내가 약간 좀 더 물론 한국에서도 뭐 똑같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내가 이게 뭔가 프리덤 느껴요. 해방감. 그러니까 자유로움. 그래서 되게 지금 재밌어요. 지금 굉장히 나한테는 익사이팅 하고 있어요. 예. 네. 좋아요. 이는 바람 차는 남부두가 부지는
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어머니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Merci beaucoup. Je vous aime.